한반도 북부는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및 러시아 연해주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압록강 및 두만강과 백두산이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선을 따라가다 보면 양쪽을 연결하는 국경다리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리 주변에는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압록강 하류에서 시작하여 두만강까지 위성을 이용하여 천천히 이동하면서 국경 통로와 그 주변의 도시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압록강 하구 근처에 있는 단둥 신의주 통로입니다. 랴오닝성 단둥시와 평북 신의주시를 연결하며 북중무역이 가장 많은 곳으로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교를 개조하여 열차와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간계시가 열렸고 지금은 중간계시와 유사한 호시무역구가 단둥시 압록강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둥 신의주에서 상류로 계속 올라가면 지안 만포 통로가 나옵니다. 지린성 지안시와 자강도 만포시를 연결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이곳을 통해 한반도로 진입했으며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교와 2019년 개통된 자동차 다리가 있습니다. 지안 만포에서 상류로 더 올라가면 린장 중강을 연결하는 통로가 나오고 린장 중강을 지나 한참을 더 올라가면 창바이 해산 통로가 나옵니다. 지린성 창바이현과 양강도 해산시를 연결합니다. 창바이현은 조선족 자치현이고 해산은 양강도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양측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특히 이곳은 압록강 상류 지역으로 수심이 얕고 강폭이 좁아 국경 밀수와 탈북이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바이 해산에서 상류로 계속 올라가면 백두산 천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천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어느 정도 진행하면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쌍무펑 쌍두봉 통로가 나옵니다. 지린성 안투현과 양강도 삼전시를 연결하는 백두산 통로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통행하는 공무통로였으나 2020년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을 관광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무펑 쌍두봉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두만강이 시작되고 이어서 지린성 허룽시와 양강도 대홍당군을 연결하는 구청리 삼장 통로가 나타납니다. 구청리 삼장을 지나 더 내려가면 남핑 무산 통로가 있습니다. 지린성 허룽시 남핑과 함북 무산군을 연결합니다. 무산광산의 철광석이 중국으로 운반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화물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남핑 무산에서 두만강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산어 해령 카이산툰 삼봉 통로에 이어 투먼 남양 통로가 나옵니다. 지린성 투먼시와 원성군 남양구를 연결합니다. 원성군은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며 투먼은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인 옌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철교와 자동차 다리가 설치되어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두만강을 따라 더 내려가면 샤터저 경은 통로에 이어 취안어 원정 통로가 나타납니다. 지린성 훈춘시와 북한 나선시를 연결합니다. 이곳은 북한이 1991년 말 설치한 나선특구로 연결되는 길목으로 단둥과 신의주에 이어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2016년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자동차 다리 옆에 왕복 4차선의 국경다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내려가면 북한, 중국, 러시아 국경이 교차되는 지점이 나타나고 교차지점 인근에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두만강 철교가 있습니다. 두만강 철교는 러시아 연해주 하산과 북한 나선시를 연결하며 북러 사이의 유일한 육상 통로입니다. 지난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이 철교 옆에 자동차 전용 다리를 신설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두만강의 마지막 국경 통로입니다. 두만강 하구까지 약 17km가량 남아있지만 더 이상 국경 통로는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한반도 북부 접경에는 단둥 신의주 지안 만포 린장 중강 창바이 해산 쌍무펑 쌍두봉 구청리 삼장 남핑 무산 산어 해령 카이산툰 삼봉 투먼 남양 샤터저 갱원 치안어 원정 하산 나선 등 13곳의 국경 통로가 있습니다. 위치는 압록강 4곳, 두만강 8곳, 백두산 1곳이며 백두산만 육로이고 나머지는 국경다리로 연결된 하천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